안녕하세요, 쌍디입니다. 금일은 도다리 낚시. 집에 가만히 있다 보니까 도다리가 또 먹고 싶어서 부랴부랴 나왔습니다. 요즘 게으름이 늘어가지고 집에만 있으면 계속 잠만 자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바다에서 힐링하는 걸로 오늘 급하게 나왔습니다. 오늘 저는 아무것도 안 들고 왔습니다. 요 청개비 한 통, 요 청개비 한 통으로 맛있는 도다리 정식 먹겠습니다. 6월 1일 날 제가 나왔었는데 그날보다 기상이 좋아요. 오늘은 마리수 한번 노려 보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배 타시면 지렁이 빼고 이렇게는 다 준비를 해줍니다. 배에서 오실 때는 요거 청개비만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근데 바늘은 두 개를 잡고 쭉 빼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도래가 있는데 여기다 넣어서 그냥 자신이 할 수 있는 풀리지 않는 매듭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묶으실 때 여기 보시면 가운데 추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추가 이렇게 여기 들어가는데 요 중간을 넘어가면 이렇게 얽혀버립니다. 요거만 방지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바늘이 가운데 안 오죠. 길이가 짧죠. 이런 식으로 양쪽 묶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묶으시면 바늘이 서로 안 닿습니다. 물살에 따라서 요거는 80호고요 요거는 100호입니다 오늘은 물이 좀 잘 가기 때문에 100호를 이렇게 물리시면 끝났습니다. 여기 청개비를 끼울 건데 이렇게 길게, 네, 이렇게 준비가 끝났습니다. 낚시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오! 오! 지금 저희 배에서 첫 수. 자, 한번 들어주세요. 아, 새꼬시용이에요, 새꼬시용. 오! 어, 여기 한번 봐줘. 도다리가 안 보인다. 그거 좀 올려줘. 네. 오, 최고, 최고. 네. 큐! 우와, 아이고. 진짜 많이 던지.
오, 사이즈 좋다. 맞죠? 네. 와, 완전 고수신데요? 첫자세요? 저요. 네. 지금 장원이신데, 장원? 아, 진짜요? 네. 지금 8마리 잡은 것 같은데. 와. 저 혼자 다 잡으셨어요. 무게감이 달라. 수박 하긴 하는데 무게감이 달라. 솔직히 지금 사이즈 작아서. 이게 5일날 나왔어야 됐는데. 기부행사 할 때 나왔어야 됐는데. 왜 지금 나와가지고. 아, 원래 한 번이 되세요. 아싸! 도돌이! 오, 우와, 대박인데? 이야. 지금 이 배에서 장원이십니다, 장원. 아, 진짜요? 네. 오! 오! 오, 처음 하시는 거예요? 올해는 처음이죠. 아, 올해는 처음. 아, 역시. 잘하시는 이유가 있네요. 오, 사이 좋습니다. 도다리 국가대표야? 어? 태극기업에서 도다리 국가대표야? 자, 느낌이 어땠습니까?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올렸더니 잡았어요. 그냥 올렸더니 잡았어요? 네. 이야. 계속 포기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이거 잡았어요. 어, 축하해요.
어제 이거 TV 나온 거 보고 진짜 먹고 싶었는데. 진짜? 네. 고마워. 진해에도 조금씩 서비스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풍선 와 보니까 차도 종류별로 있고요. 이거 간단하게 다과, 과자 같은 거 있고, 커피, 그래 뭐 할 거 있고. 나중에 얘기해서 여기 핸드폰 무선 충전 하나 갖다 놓으시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면도 언제든지 드실 수 있게. 갈수록 이런 배들이 늘어나야죠. 제가 최근에 여수에 낚시를 다니면서 느낀 점이, 이런 작은 것 하나, 실질적으로 돈은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들잖아요. 근데 이제 선장님이 여기 이용해 주시는 분들한테 서비스로 뭐 하나라도 더 해주시려고 하는 이런 마음, 이런 게 고마워서 다시 찾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이고. 자, 얘가 봐주고. 오, 사이즈 잠깐. 두둑 축하드립니다. 아이고.